모세관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물은 어딘가에 붙는 성질이 있어요. 물에 손가락을 담갔다 빼면 손에 물이 묻어요. 또 물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요. 물이 붙는 성질 때문에 물속에 관이 들어가면 관의 면엔 물이 달라붙어요. 표면에 붙은 물은 자신보다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당기고요. 끌어당기고 표면에 붙기를 반복하면서 물은 관을 타고 올라가지요. 이것이 모세관 현상이에요. 모세관 현상 중에는 관을 타고 내려가는 현상도 있어요. 물이 붙는 성질과 잡아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을 타고 올라간다고 했죠? 반대로 표면에 붙는 성질이 없는 액체의 경우에는 내려가기도 해요. 바로 수은이 이런 경우랍니다. 수은은 은색의 금속이에요. 보통 금속은 단단한 고체이지만 수은은 실온에서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녹는 점이 아주 낮거든요. 수은은 수은끼리 붙어 있으려는 성질이 물보다도 커요. 관의 벽에는 붙지 않고요. 그래서 관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랍니다. 총정리.